19세기 그림 형제가 처음으로 동화들을 모아 출간했을 때 당시의 동화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와 많이 달랐습니다. 동화들이 무섭다 그랬어요. 잔인하다고. 네, 알고 보면. 정작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으로 가득한 잔혹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림 형제가 쓴 초판본 개구리 왕자 속에 숨겨진 문학적 코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자는 왜 하필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은 마법에 걸린 왕자가 왜 개구리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구리가 약간 하찮아 보이고 못생기고 이거니까 그걸로 표현한 거 아닐까? 예, 뭐 좀 징그럽고 예, 만지기 파충류니까. 예, 쉽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개구리 왕자는 전반적으로 어린 소녀가 성에 눈을 뜨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아, 왜? 네. 아. 왜?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죠? 동화를 들여다보면 성 경험이 없는 공주의 눈에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래의 남자들이 이상한 동물, 그러니까 아? 개구리처럼 아. 징그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는 사춘기 남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사춘기 아. 남성인 개구리는 공주와 같은 컵으로 아. 물을 마시고 같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건 공주에게 입맞춤하고 싶은 욕망을 어? 의미한다. 아니, 이렇게 설마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성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자, 이런 개구리 왕자와 공주의 관계가 1812년 초판본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거든요. 이제 난 피곤해서 자야겠어. 나를 네 작은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네 작은 침대의 이불을 정돈해줘. 우리 거기에 눕자. 공주는 차가운 개구리가 무서웠습니다. 차마 개구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개구리 옆에 누워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공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질색하는데요. 그렇죠. 계속 개구리가 플러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같이 눕자. 공주는 침대에 누워 개구리를 자기 옆에 놓는 대신 벽에다 퍽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두게 될 거야, 이 징그러운 개구리야. 그러나 개구리는 죽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구리가 침대 위로 떨어지자 그곳에는 아름답고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제 공주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됐습니다. 공주는 약속했던 대로 왕자를 존중했으며 두 사람은 즐겁게 함께 잠들었습니다. 나 같은 내가 왕자라면 기분 나빠서 다 나가서 합쳐가지고 와, 날 던져? 이러면서 역시 아, 너는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어. 너 그런 공주구나. 사실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던 공주가 자신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건 이 원작 그대로 아이들이 봐서는 되게 안 좋은 내용이네요. 폭력적이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뭔가 네. 폭력을 행사했을 때 뭔가 혜택을 얻는다면 그치. 되게 안 좋은 맞아. 교훈이죠. 사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주가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면서 뜻밖의 보상을 받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다지 교육적이지도 그러니까 또 정당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맥락에서 개구리 왕자는 원형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그림 형제의 동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딱 이것만 봐도 저희가 알던 보고 또 들었던 동화랑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굉장히 새로운데 또 초판본엔 또 어떤 동화들이 있나요? 자, 여러분도 백설공주 줄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림 형제가 초판본에 실었던 백설공주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백설공주는 백설공주의 친엄마인 왕비가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을 찔려 피를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동화를 읽다 보면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를 흘리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 출산?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가 나는 건 남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어린 여성일 경우에는 이것이 첫 번째 월경을 상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거 뭐 반드시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설공주에서도 첫 장면에서 왕비가 바늘에 찔려 피를 흘린 후에 곧 딸을 낳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딸이 바로 백설공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후 이야기는 백설공주의 친엄마가 갑작스레 죽고 새롭게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계모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결국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비는 사냥꾼을 고용해서 백설공주를 죽여버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림형제 백설공주에서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인 후에 그 증거로 이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이게 뭐였을까요? 머리 아니에요? 내장? 머리카락? 머리, 예. 내장. 내장? 내장이요? 자, 왕비가 증거로 무엇을 아니고. 가져오라고 한 건지 1812년 초판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성 씨가 다 읽었네, 보니까. 왜 알고 있지? 해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거라. 거기서 공주를 찔러 죽이고 그 증거로 내게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져와. 내가 소금간을 해서 끓여 먹을 테니까. 네, 끔찍하죠. 바로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순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간. 네, 순대는 간하고, 예, 간하고. 아, 근데 왕비가 콕 집어서 허파와 간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허파와 간은 왕비가 백설공주의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고 공주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왕비가 백설공주 것이라고 믿고 멧돼지의 허파와 간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왕비의 행동이 좀 왕비를 더욱 악한 모습으로 묘사를 해서 그 선과 악을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처럼 되려다가 멧돼지처럼 되겠네요. 아, 네. 게다가 그림동화 초판본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설정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왕자의 키스? 예, 보통 왕자의 키스로 백설공주가 깨어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그림형제 버전의 백설공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초판본 백설공주에선 백설공주가 왕자가 아닌 하인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등을 두들겨줘요. 네, 바로 답을 맞아요. 맞아요?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왕자의 명령으로 계속 유리관을 들고 다녀야 했던 하인 중 한 명이 이딴 죽은 여자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되나? 라고 화를 내면서 관을 열고 공주의 등을 가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주의 목에 걸린 사과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백설공주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우와,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데?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결말도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설공주의 결말은 백설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나죠. 네. 그런데 그림형제 백설공주의 마지막 장면은 왕비가 석탄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회신발을 신고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하는 형벌을 받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벌을 보면 무언가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마녀 사냥? 예, 바로 중세 시대의 역사적 마녀 처형 관습을 동화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또 담겨 있구나. 우리가 알던 기존의 동화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아름답지 않네요. 좀 뭔가 이렇게 뭔가 포장 같은 거 없고 되게 뭔가 그렇죠. 각색된 것보다 훨씬 리얼해요. 뭔가 리얼. 근데 사실은 나중에 바뀐 동화가 더 이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죽었는데 시체에다가 가서 키스를 하는 것도 이상한 설정 아닌가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백설공주와 더불어 가장 잘 알려진 동화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동화를 살펴볼까요? 바로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상당히 다국적인 이야기여서 전 세계 국가마다 다양하게 변형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그 숫자가 천여 편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동화 신데렐라에서 그 이야기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건 요정 할머니의 마법이 풀리는 12시 전에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을 뛰쳐나오고 그 과정에서 유리구두를 떨어뜨리는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그림 형제가 쓴 신데렐라에는 이런 설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에는 신데렐라에게 멋진 옷과 구두를 선물하는 것이 요정 할머니가 아니고 친어머니 무덤에서 자란 개암나무의 마술입니다. 나무의 마술이요? 예. 아예 딴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동화 속 삽화에서도 신데렐라가 개암나무에게 소원을 말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려지게 됩니다. 와, 저렇게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비는 거구나. 그리고 신데렐라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유리구두도 사실은 유리구두가 아니라 황금구두였습니다. 게다가 신데렐라의 황금구두 한 짝이 벗겨지는 이유도 좀 완전히 다른데요. 그림 형제 신데렐라에서는 3일간 무도회에 참석한 신데렐라가 왕좌 춤을 추다가 밤늦은 시간만 되면은 사라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사실 비슷한데 그러자 왕자가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뭐였을까요? 신발을 훔치는 거예요. 그걸 뭐 그러기 위해서? 아스바리를 걸어요. 다리를 넘어뜨려요. 못 도망가게. 네. 사실 목적은 다 비슷비슷한데 뭐냐면은 바로 계단에 송진을 미리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끈적한 송진이 거꾸로 이제는 구두에 달라붙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신데렐라는 결국 구두 한 짝만 남겨놓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황금 구두에 발이 맞는 여인만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에 두 언니는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예쁜 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언니의 엄지발가락이 너무 커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지발가락 너 잘 안 쓰잖아. 잘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도 없어. 큰언니는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구두에 발을 우겨넣었습니다. 엄마가 막 상상돼서 막 지금 발이 아프지요. 너무 진짜. 네, 큰언니와 마찬가지로 둘째 언니도 이번에는 뒤꿈치가 너무 커서 구두가 들어가지 않게 되자 뒤꿈치를 잘라내고 구두를 신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자는 황금 구두의 진짜 주인이 언니들인 줄 알고 두 번씩이나 속게 됩니다. 좀 바보같이. 그럴 때마다 비둘기 두 마리가 진실을 알려주게 되면서 그제서야 왕자는 언니들이 진정한 구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자는 큰 언니를 자신의 신부라 생각하여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 개암나무에는 비둘기 두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구 보세요. 구구 보세요. 구두엔 피가 가득. 구두가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는 아직 집에 있어요. 이에 왕자는 큰언니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폭포처럼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피가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게 피가 나오는 거 안 듣기려고 이렇게 꾹 누르고 갔죠. 지압하면서. 왕자도 문제야 이거. 왕자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냐면 못된 언니들이기 때문에 뭔가 벌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저런 설정을 한 것 같아. 이처럼 그림 형제 동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처럼 늘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림 형제가 쓴 동화 중에 가장 잔혹하다고 평가받는 이야기 한 편이 또 있거든요. 더 잔혹한 게 있어요? 예, 바로 노간주나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하는 동화입니다. 노간주? 아니 그림만 봐도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이거? 뭐야? 무슨 이야기예요? 노간주나무의 이야기는요. 아들을 낳고 아내가 숨지자 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비슷비슷하죠. 계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신의 딸과 차별하면서 전처의 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심지어 아들이 사과를 꺼내려고 괴짜게 얼굴을 넣은 사이에 그 뚜껑을 닫아서 목이 잘려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본 사파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계모는 아들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들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스튜로 만들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아버지는 그걸 먹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시신으로 끓인 스튜로에 아주 맛있게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혹시 이 그림 형제 계모 손에 자랐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모를 되게 혐오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오빠의 시신으로 스튜를 끓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동생은 그 뼈를 모아서 가장 아끼는 비단 손수건에 싼 다음에 노관주나무 아래에다가 가져다 두게 됩니다. 이후 아들은 새로 환생을 하게 되고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엄마 날 죽이고 우리 아빠 나를 먹었네. 우리 동생 마를래 내 뼈를 모두 모아 비단 수건에 싸주었네. 노간주나무 아래 놓아주었네. 아니 저희가 노래 불러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읽어달라고 한 거였어요. 아니, 노래처럼 읽어봤어요. 네. 이 노간주나무의 결말은요. 결국 새가 계모 머리 위에 맷돌을 떨어뜨려서 그 자리에서 계모가 숨지게 되고요. 그렇게 계모가 사라지자 죽은 아들은 새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다시 살아난 아들과 남은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가 맷돌을 떨어뜨렸다고요? 그것도 이상하죠. 뭐, 도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짱돌을 떨어뜨렸겠죠. 마녀는 라푼첼을 입구가 없는 높은 탑에 가두고 라푼첼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탑을 드나들게 되죠. 어느 날 왕자가 라푼첼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탑에 올라가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녀에게 들켜 라푼첼은 머리가 잘린 채 쫓겨나게 되고요. 왕자는 시력을 잃게 되죠. 그 후 둘은 재회하고 라푼첼의 눈물이 왕자의 눈을 회복시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판본 라푼첼에선 숲속 탑 안에 갇혀 사는 라푼첼이 마녀 몰래 밤마다 왕자님을 만난 사실을 들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녀는 어느 날 라푼첼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텔 마나님, 제 옷이 너무 작아져서 이제 더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라푼첼은 왜 옷이 점점 꽉 낀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죠? 뭐냐면은 바로 라푼첼이 왕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림 형제는 이 부분을 순화시켜서 라푼첼이 임신했다는 뉘앙스를 제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혹시 뭐 교훈적이지 않거나 잔혹해서 부분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림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네,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아이들의 사람 죽이기 놀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사람 죽이기 놀이 와 예. 제목이 진짜 굉장히 유용해 보여요. 예. 먼저 5살, 6살 무렵에 형제가 아버지가 돼지를 도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그 모습을 재현해 각각 푸죽간 주인과 돼지로 역할을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때 형이 돼지 역할을 맡은 동생의 목에 칼을 찔러 동생이 죽게 되고 아이의 비명을 듣고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오게 됩니다.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칼을 뽑아서 이번에는 형을 죽이고 그게 동화라고요? 결국에 그 충격에 자기 자신은 목을 매서 죽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크나큰 슬픔에 빠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야? 아니 무슨 교훈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법학과를 왜 나온 거야? 법학과 나와가지고 범죄 얘기만 엄청 쓰네. 맞아. 맞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너무 잔혹해서 초판 당시에 비판을 받았는데 이후 목록에서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렇지. 너무 자극적이다. 긴장한 것 같은데? My heart is beating so fast. Oh my god. 보보, are you 보보?
진짜 예쁘시네요.